안녕하세요. 똑똑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행복한 성공을 꿈꾸는 애터미 다이아몬드 마스터 윤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동안 해외 영업을 하면서 저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냈는데요.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20대에 느꼈던 그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0대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다시 꾸고 또 뭔가 이렇게 열심히 또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신기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인생의 그두 번째 20대를 살게 해준 애터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절망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마음을 열고 고개를 돌려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를 좀 진심으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똑똑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 가슴 설레는 인생의 제2막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슈퍼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많은 제품들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대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로 구매를 하시나요? 저는 항상 보면 네이버 최저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온라인 쇼핑을 하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3,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이라고 하면 한 10명 중에 7명은 쇼핑 앱에서 앱으로 핸드폰으로 구매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 맞는지 혹시 이게 또 중국에서 생산을 했는데, 뭐,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지는 않은지 자꾸 검색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뭔가를 쇼핑을 했는데 결국 못 사고 내일 또 사지 뭐 이러면서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결정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제가 오늘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잠깐 그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품을 브랜딩 해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어떤 비타민이라는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제품이 뜨잖아요. 이거는 상위 노출을 하는 검색 광고를 해야 이렇게 뜰수 있습니다. 파워 링크를 하거나 상위 링크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클릭을 할 때마다 비딩 시스템으로 인해서 내가 높은 금액으로 클릭당 차지를 해놓으면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한 30만 원을 적립을 해놓으면 그 검색어로 이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이게 차감이 됩니다. 제가 클릭당 1,000원으로 비딩을 해놓으면 누가 그 제품을 제가 올려놓은 제품을 클릭을 할 때마다 1,000원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30만 원을 채워놨는데 금방 또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또 금액을 채워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팔기는 팔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광고비가 다 나가서. 그래서 아, 이게 네이버 좋은 일 시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래위원회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에 그 유통 수수료를 봤을 때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쿠팡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31%. 그래서 이제 쿠팡이 많은 사람들의 쿠팡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조기업들이 쿠팡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수수료 32%도 내야 되고 또 쿠팡에서 한정 특가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담도 다 제조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사들은 물건은 팔지만
아, 이게 정말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를 해야만 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는 어떨까요? 저희 오늘은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지, 애터미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터미는 앞에 쿠팡이나 네이버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은 애터미라는 자체 브랜드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프라이빗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애터미 쇼핑몰에 가면 500여 가지의 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애터미 제품들이 어떻게 개발을 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 애터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1초에 한개 팔리는 칫솔이 있거든요. 애터미 칫솔. 저도 밖에 나가서 애터미를 얘기를 할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애터미 칫솔 써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분 애터미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바로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칫솔은 저희는 애터미는 일품 일사 원칙에 따라서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 제조사를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애터미 칫솔은 초기에 박한규 회장님이 제품을 개발을 할때 시중에 있는 모든 그런 칫솔들을 다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러트도록, 잇몸이 부러트도록 이렇게 써봐서 회장님께서 진짜 인생 칫솔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 칫솔을 찾으셔서 간 곳이 디오테 코리아인데 여기에 가서 얘기를 하죠. 20만 개의 칫솔을 내가 구매를 할 테니, 그리고 너희가 제품을 구매를 할수 있도록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현금으로 먼저 줄 테니, 이걸 가지고 가서 원자재를 좀더 저렴하게 사서 그래서 좀더 가격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품질도 훨씬 좋은 항균 칫솔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순도 99.9% 금분이 첨가된 항균 칫솔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990원에 사용하는 한 개당 990원에 이렇게 좋은 항균 칫솔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 제품의 경쟁력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제품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자일리토 껌을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마트몰에 가서 롯데 자일리토 껌을 봤더니 97g짜리 자일리토 함량 60%가 3,480원을 해요. 근데 애터미몰에 가면은 애터미 자일리토는 100g에 자일리토 함량이 70%입니다. 이것처럼 애터미는 동일한 제품이지만 자일리토 껌이지만 함량을 더 높여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출시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격은 2,800원, 가격은 좀더 저렴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찾아본 거는 어떻게 애터미의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까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추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고추장이죠. 그 마트에 가서 제일 저렴한 고추장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햇볕 순창 꿍태양초 골드 고추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조사가 사조 산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물엿을 사용을 하고 중국산 고추 양념을 쓰고 밀가루를 씁니다. 그리고 향미 증진제라고 해서 맛을 내는 그런 화학 조미료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공장에서 사조 산업 저희가 순창 공장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착한 순창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은 하지만 여기 원재료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청 쌀엿을 쓰고요. 그다음에 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모든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원자재들이 다 국산입니다. 그리고 밀이 아니라 쌀을 썼죠. 쌀 21.4%. 정말 월등하게 높은 쌀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아까 봤던 제일 저렴한 고추장 해표 순창궁 태양초 골드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1kg에 4,89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애터미는 지금 1kg에 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이것처럼 가격은 두 배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쌀을 써서 만든 제품들이 다른 회사들은 얼마 할까 해서 알아봤더니 여기에 이제 청정원의 순창 고추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쌀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산 고춧가루를 넣었는데 국내산
을다 써서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 34,350원. 최저가 할인을 해가지고 17,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 가격을 보면 애터미의 거의 두 배가 가깝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애터미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정말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원자재들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가격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절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애터미 제품의 경쟁력은 대중 명품입니다. 저희가 대중가요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냥 노래를 대중가요라고 하잖아요. 애터미는 대중명품입니다. 명품인데 아무나 쓸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중명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애터미 신우젠플인데요. 이거는 4주만 쓰면 얼굴이 이렇게 지금 광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광이 나면서 뽀사시해집니다. 그래서 4주 만에 이거를 0번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씩 쓰는 제품이거든요. 0단계에서는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 1단계에서는 미백, 2단계에서는 주름을 펴주고 3단계에서는 안티에이징을 해줍니다. 이 앰플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수 있는 앰플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은 PPM이라고 하는 게 유효 성분의 함량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EGF가 식물성 EGF를 주로 쓰는데 동물성을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앰플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EGF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는 식물성 EGF를 쓰는데 이 EGF는 저희가 그 피부과에 가서 피부 치료하고 나서 피부 재생을 해야 될때 저희가 이제 바르는 게 EGF가 들어간 그런 화장품들을 쓰거든요. 피부 재생에 탁월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함량이 보면은 여기는 두 번째 보시면 1ppm. 거의 그냥, 그냥 한 방울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잠깐 지나쳐 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앰플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게, 15만 pp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보면은 한만 ppm이 한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5% 정도의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근데 가격이 17만 8천 원 하잖아요. 애터미 제품을 보면은 애터미 시너지 앰플은 코어 앰플과 그 위에 이제 액티브 앰플로 되어 있는데 이 코어 앰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마이트 코드라고 하는 유효 성분이 30만 ppm, 30%가 유효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식물성 EGF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애터미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희가 세종대왕상을 받은 특허 기술인데요. 세종대왕상은 모든 특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런 모든 기술하고 다 경쟁을 해서 화장품 기술인 이 셀렉티브 테크놀로지가 표적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을 할 때도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암을 찾아가서 그 암을 없애주는 암세포를 없애주는 게 표적 치료인데 그 의학 기술이 화장품에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름이 있는 데 가서 주름을 펴주고, 어두운 데 가서 화이트닝을 해주고, 그다음에 탄력이 떨어진 데 가서 탄력을 높여주는 게 바로 저희의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인데요. 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함량의 앰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스크라페이트라고 하는, 이거는 보통 이제 병풀이나 시카가 저희가 이제 피부 진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 진정을 해주는데,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효과가 좋은 이 스크라페이트가 29,000 ppm이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액티브 앰플로 들어가 있어서 액티브 앰플을 저희가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저희가 코어 앰플하고 같이 해서 섞어서 저희가 앰플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정말 그 기적 같은 미라클 같은 그런 피부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이 저희가 좋다, 우리끼리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국 뷰티 박람회에서 모든 정말 3,200여 개의 출품작 중에서 스킨케어 부분, 리페어 세럼 부분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로레알이나 P&G, 그 다음에 뭐 샤넬도 있죠. 시세이도랑 여기 아모르페스픽 뭐 이런 정말 저명한 그런 제품들과 경쟁을 해서
예, 저희 그 시너지 앰플이 대상, 시너지 앰플이 리페어 세럼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품이라는 거죠. 저희 제품이 명품인데, 저희 시너지 앰플 한달쓸수 있는 게 99,000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대중이 쓸수 있는 명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누구나 사용하는 생필품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여 가지 제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미용 화장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 바디용품, 주방 생필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있는, 이런 식품류로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좋긴 하지만, 저도 가끔은 신라면도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삼성 TV도 필요하잖아요. TV는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제품, 애터미가 아닌 제품도 저희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애터미가 지금 1,600만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회원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자몰입니다. 아자몰에 보면은 이렇게 전자제품, 그다음 통신사, 식품, 그리고 의류, 아사콘, 이모티콘도 있고요. 요거 몽고 책도 살수 있습니다. 야놀자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도 예약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인트를 적립을 하면서 저희가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자몰에는 여기 보면 오늘 지금 아라쇼에서 상진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아자픽 정특 지팔자 아자신상 기획전 통해서 저희가 회원제 쇼핑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특가로 제품을 공급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어떤 때는 한 20%에서 많게는 진짜 한 5, 60%까지도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자몰에서 산 제품이 이렇게 맛있게 생긴 돼지고기, 제주돈 불고기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먹었는데 가격이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250g짜리 불고기가 5개에 9,900원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5개에 9,900원. 스테이크 여기 보이시죠? 이 맛있어 보이는 이 스테이크가 9개 9,900원. 정말 대박 가격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몰과 아자몰을 사용을 하시면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진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시면 돼요. 애터미몰 들어가서 사시면 되고, 대중 명품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자몰 같은 곳에서 회원들만을 위한 특가,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포인트까지 적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서 저렴하게 산다. 또 좋은 거죠.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그 이상으로 또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에 숨어 있는 또 의미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하는 가치 있는 소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터미 제품 라면입니다. 감자라면. 감자라면은 이게 면을 밀가루가 하나도 들어갔지 않아요. 밀가루가 안 들어간 감자 5개로 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식이섬유가 양상추 한통 반에 해당하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아이들한테 먹여도 나는 식이섬유를 먹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라면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라면에 숨어있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생산을 해주는 업체를 합력사라고 부르는데요. 동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합력사라고 부릅니다. 중소기업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그 현금 유동성이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흐르는 현금이 중요한데,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이 잘 운영을 할수 있도록 그 발주를 하면서 원자재를 살수 있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 그 해당 금액을 다 이제 결제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정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거래처는 없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 새로운 식품이 불이 나서, 이제 공장이 다시 이제 새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애터미는 새로운 식품이 새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피해 복구비를 1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찾았지만, 저희는 이 새로운 식품이
다시 공장을 세워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라면을 먹고 싶은 걸 참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식품에서는 다시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양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보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조하는, 납품하는 그 합력사들과 동반 성장하는 게 그래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또 장애인을 생각합니다. 애터미 제품 중에 동구바 클렌징 바라고 해서 비누와 그리고 여기 이제 히스빈스라는 제품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히스빈스는 전체 직원의 60%가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빈스 커피 이게 스페셜티 커피거든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스페셜티 맛있는 그런 고급 커피인데 고급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한 잔에 한 1,500원 정도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드시면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커피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백입니다. 저희가 에코백 많이 쓰잖아요. 물건 이제 마트에서 장 보고 하면 소분해가지고 냉장고에 많이 넣는데 그럴 때마다 쓰는 에코백인데 보통 저희가 크림백 마트에서 많이 사서 쓰시죠. 근데 애터미 에코백은 바이오 PE, 사탕수수 당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원료 100%로 만든 친환경적인 위생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식품에 닿아도 정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정말 건강한 친환경적인 위생백입니다. 근데 이 위생백이 가격을 보시면 마트에서 이제 이마트몰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중간 사이즈가 100매에 지금 3,200원이잖아요. 근데 애터미 거는 중간 사이즈가 110매에 2,300원 합니다. 이렇게 가격도 좋고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에도 좋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우리가 이제 매출을 해서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에서 10%에서 15%, 10% 이상을 기부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뿐더러 지금 저희가 컴패션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1,000만 불, 120억 원을 기부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컴패션에 저희가 120억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미혼모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그새 생명을 위해서 자기보다는 그새 생명을 선택을 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미혼모들에게 작년에 100억 원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애터미는 애터미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어떤 이제 마트에 보면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뭐 유기견들한테 뭐1%뭐 이익의 수익의 몇 프로를 유기견을 위해 씁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애터미는 이익의 10% 이상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부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거기 플러스 애터미 제품을 사서 쓰시는 고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을 하시면 지금 무료 배송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통 제품이 불량일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반품을 해주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 불량뿐만 아니라 내가 화장품을 썼는데 안 맞아, 내 피부에. 그런 경우에도, 불만족한 경우에도 반품을 해줍니다. 예.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해주고, 2개월은 5% 공제, 3개월은 7%로 공제하고 환불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어느 회사가 제품 불만족한다고 해주나요? 예. 그래서 애터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0.2%밖에 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이제 제품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 여러 이제 의미 있는 소비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애터미 제품을 쓰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직접 유통을 하기 때문에 광고나 이런 그 유통비가 들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객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35%를 고객들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포인트,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포인트 0. 몇 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대략 한 5%에서 10% 정도까지도 고객들이 포인트로 적립을 할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내가 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개를 해서 가입을 한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 이 내가 가입을 시켜줘서 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한 포인트가 좌우로 해서 적립이 저한테 다100%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소개를 해주고 회원가입을 많이 시켜서 많이 알리면 그 역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그것들이 모두 다 캐시백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40대인데요. 저는 모든 그런 급변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뭐 삐삐라든지 뭐 시티폰 이런 것도 다 써봤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MP3 뭐 이런 것들도 다 써봤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다 해결을 하잖아요. 와이파이 이제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이런 것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있었냐? 아니거든요. 그때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이런 거다 들어보셨어요? 이프랜드, 제페토, 증강현실, NFT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3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급변할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질병들이 나오면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말 활발해지고 이제는 정말 증강현실에서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이제는 증강현실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2,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애터미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를 요즘에 주변에 애터미 하는 사람 정말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혹시 선입견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다음에 최아름 스타마스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애터미 사업이 소득으로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스타마스님의 말씀, 강의를 잘, 진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다시 한번 20대의 열정을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 스타마스터님.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최아름입니다. 앞서서 윤미경 팀장님께서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 있는 소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적어 봤습니다. 생생하게 간절하게 꿈꾸면 이루어지는 곳이 애터미고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 애터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스타마스터고요. 그리고 애터미를 하기 전에 좀 얘기를 드리면 학교는 디자인 전공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대구에 있거든요. 사투리를 오늘 좀쓸 예정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대구에서 디자인 전공에서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디자인 회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 서울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못 갔고, 그리고 대구에서 디자인 회사를 취업을 하다 보니 또 경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직장생활 하게 됩니다.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직장생활 한 7년 정도 하게 되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 직장생활을 퇴사를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아기만 키우려고 하니 돈이 아무래도 신랑 혼자 벌어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은 더 다시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할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커피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을 한 1년 정도 했고요. 커피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받고, 예, 그러고 애터미가, 오,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 그래서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지 이제 애터미 한 7년 했고, 8년 차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영리더스 클럽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사회자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요, 첫 번째,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입비가 없고,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고, 월 마감이 없습니다.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네 번째, 글로벌 원 마케팅. 이거 중요하죠. 네. 다섯 번째, 상한선. 상한선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작해도 네,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구조는요, 두 줄이라는 말이에요. 좌측우측 두 줄로 애터미는 사업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없다. 무료 회원가입이죠, 애터미는. 혹시 가입비 내신 분안 계시죠? 네, 무료 회원가입입니다. 그리고 진입비가 없다는 말은 소비자, 사업자의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사업자로 수당을 받거나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면 이 정도 구매는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진입비를 만들어 놓는 회사도 대부분 많습니다. 가입비는 없지만. 근데 애터미는 이 모든 게 없고요. 그리고 유지비가 없는데 제가 밑에 유지비 없다고 적어놓고 밒에 애터미 에코 위생백을 제가 사진을 넣어놨죠. 이게 뭐냐면은 애터미는 유지비는 없지만 1년에 한번 구매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전산이 아 이분이 애터미 회원이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제품 하나만 1년에 한번 구매하시면 되는데 애터미의 가장 저렴한 제품이 뭘까? 예전에는 화장솜이었습니다. 1,900원. 근데 지금은 1,480원짜리 위생백 위생봉투죠. 요게 1,480원이더라고요. 1년에 요거 하나만 구매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애터미도 유지비가 있네 하면 1년에 1,480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 마감이 없다. 월 마감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의 영업은 월 마감이 다 있죠. 뭐, 판매하는 직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매일매일 정산이 됩니다. 수당 정산이 매일매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수당 정산을 했는데, 그 매칭되는 점수에 못 다다랐다면, 내일로 이월되고, 모레로 이월되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시스템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매칭이 될 때까지. 그월 마감이 없는 거겠죠, 그럼. 수당 발생이 될 때까지 쭉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네, 이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왼쪽, 오른쪽에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왼쪽을 보면 친구, 선배, 우리 집에 오는 코디 언니, 그죠? 그리고 원장님, 후배, 또 친구 이렇게 회원 가입을 쭉 하고 나가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오는 코디 언니가 자기도 애터미 제품을 쓰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오른쪽에 회원을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아들 가입하고, 딸 가입하고, 친구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을 해서 포인트 제품을 애용을 하겠죠. 제품을 애용하다 보니 포인트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회원가입도 무한 단계로 되고요. 그리고 무한 누적이라는 말이 제일 밑에 있는 여기 초록색 보이시나요? 초록색 친구가 10만 포인트 앱솔루트 화장품 세트를 구매했어. 그럼 본인, 이 친구가 10만 포인트 누적되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 모두 왼쪽에 하위 매출로 10만 PB가 이렇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무한 누적.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엄마 회원 가입하고, 언니 회원 가입하고, 오빠, 고모, 이모가 쭉 회원 가입했는데, 고모가 공기청정기를 집에 방에 한개더 둬야 되겠다고 하면서 구매를 했어. 이게 14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고모의 본인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위에 있는 분들 모두 왼쪽에, 보통 한 줄로 내려가 있으면 왼쪽이고요. 그리고 한줄더 추가가 되면 오른쪽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다 모두 왼쪽에 14만 포인트가 발생되고, 나를 기준으로는 고모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4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디 언니의 여기 보면 친구가 5만 포인트 또 구매했어. 그쵸? 그러면은 또 이게 포인트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코디 언니 기준으로는 이 친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누적이 되고 또 나를 기준으로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또 5만 포인트가 누적이 된다. 이렇게 무한 단계로 회원가입이 되고 무한 단계로 모든 포인트가 누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도 설명을 드리면요. 나는 한국에서 애터미를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코디 언니가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 코디 언니의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같은 친구의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도 회원가입을 시켰어. 이 중국인 친구가 구매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딸이 구매하는 거, 모든 것이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모두 오픈해 있는 나라에서 구매하는 거는 모두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언니가, 실제적으로 저희 언니가 호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오른쪽에 회원가입을 해뒀는데 이 언니가 호주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면 되죠. 따로 호주에 가서 따로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가 오픈하기 전부터 언니가 이거 대박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초록 파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We want a term in Australia라고 데모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호주 오픈해 달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호주에서요 한국으로 오려면요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24시간이 걸려서 와야 되는 거리고 비행기 값도 200만 원, 300만 원 들고요. 와서 숙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왔고 이분들 다 개인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애터미 회사 알아보겠다고. 애터미가 한국 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봐 보러 와서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도 했고요. 이게 코로나 전이죠. 그리고 콜마 BNH 견학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마 BNH 견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애터미가 호주에 오픈하기 전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고는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지금은 아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포인트가 저절로 올라오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는 코로나 전의 사진이거든요. 오픈했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서 봤더니 이렇게 파트너들이 많이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이 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원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경에도 다녔고요. 회장님과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라 제가 항상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나 이렇게 호주에 가서 호주가 여러분 캥거루가 유명하죠. 대구에 근처에 있는 그 동물원에는 캥거루를 못 봤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보여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22개의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터미가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든 나라가 오픈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나라에 계신 분들은 애터미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50여 개의 나라가 회원가입은 되고 소비자로도 할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몽골까지 오픈 예정이라고 하죠. 브라질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상한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 총 매출의 35% 미만을 수당으로 돌려줄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5%를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관건인데요. 타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 상위 1%에게 나눠줍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1번 사업자에게 몰아주고요. 그리고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죠.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를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걸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애터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애터미는 100억 버는 사람 한 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1억 버는 사람 100명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상한선 삼각형의 꼭대기가 없죠. 잘라뒀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서 같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모두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100명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집단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성공이죠. 이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앞에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뒤에 이제 마케팅 플랜, 우리가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수당의 종류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교육수당, 승급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수당은 TV를 적립으로 발생하는 수당이고요. 직급수당은 보너스의 개념입니다. 해당 직급이 달성했을 시에 지급이 되는 수당이고 교육수당은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먼저 후원수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회사 총 매출의 35%를 풀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거를 계산해보니 총 매출 PB에는 70% 정도가 돼요. 총 매출 PB의 70% 중에 첫 번째 후원수당이 44% 정도. 그리고 직급수당이 20%. 그리고 교육센터 수당이 60%. 요거는 이제 세 번째는 센터 운영 리더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요 두 가지를 제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후원수당입니다. 어차피 쓸 생필품, 앞에 설명 들으셨죠? 생필품을 마트 체인지 했을 때,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 했을 때, 쌓이는 포인트입니다. 애터미 몰에는 500여 가지의 제품이 있고, 아자몰에는 8만여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트 체인지가 가능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트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며칠 전에 주문한 내역입니다. 애터미 몰에서 주문을 했어요. 한 3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네요. 1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됐고 보면 여러분 다 생필품이죠. 식품 많이 구매하고요. 그죠? 화장품도 있고 어린이 칫솔, 유산균, 소세지도 있고 갈비탕, 삼계탕 저희 집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매했더니 30만 원 정도가 됐고 저 마트 체인지 했죠 제가. 네, 10만 포인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몰이 없는 제품을 오른쪽에는 아자몰에서 구매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저귀도 구매했고요. 바지도 구매했고 피자도 한번 사 먹었네요. 그죠? 그리고 아라쇼에서 막창도 한번 사 먹었네요. 이렇게 식품을 구매하면서 또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100% 마트 체인지가 되었죠. 이러다 보니 포인트는 저절로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 포인트들로 받는 것이 후원수당입니다. 날을 기준으로 우리 좌측과 우측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쌓아서 수당을 받는데 일단 나의 포인트도 기준이 있습니다. 30만 포인트부터 240만 포인트까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30만 포인트 정도만 채워두시면 30대 30 좌우로 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채워두시고 오른쪽에 친구를 소개하고 지인들, 가족들을 소개해서 회원가입한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하셔서 받으셔도 좋고 나만 쓴다면 그렇죠. 그리고 혹은 나만 쓰지 않고 다른 식구들 같이 쓴다면 더 빨리 포인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30만 PB가 발생이 되면 15점이라는 점수를 줍니다. 애터미는 15점이라는 이렇게 점수를 주고요. N가를 적용시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볼까요? 1점당 금액이 약 4,300원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요 N가는 오르락내리락 조금 하는 편입니다. 요 자산사항은 따로 설명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받았을 때 계산을 해보니 약 64,500원 정도다. 엄청 크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에서 제품을 열심히 구매하지만 포인트 10,000원 정도? 제가 최고 많이 받아봤던 게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몰을 바꾸니 금액이 첫 금액부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첫 수당이고요. 그 다음은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이 포인트에 30점을 받으려면 나의 포인트도 7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150만 포인트, 240만 포인트, 600만 포인트, 2000만 포인트, 5000만 포인트까지. 이 5000만 포인트가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한선입니다.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30만 포인트에서 5000만 포인트까지 포인트만 한번 보시겠어요? 166배예요. 166배의 포인트가 늘어났는데 우리는 점수가 중요하죠. 점수 곱하기 N가에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점수를 보니 30만 포인트에서 50만 포인트까지 점수가 15점에서 300점이에요. 점수는 20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맙소사, 왜 이럴까요? 포인트 늘어난 걸 따지면 점수도 166배를 줘야지 되죠. 근데 그렇게 주지 않고 20배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회장님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세요. 15점에서 30점까지는 2배예요. 그죠? 30점에서 60점까지도 2배입니다. 이때까지는 딱 2배씩 잘 줬어요. 근데 그 다음 2배가 되지 않고 60점에서 90점이 되죠. 요 정도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를 매일 정도 받게 되면 거의 연봉 1억, 월 1000만 원 가까이의 수당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더 이상 많이 받아가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하시면서 성공자가 되면 성공자가 될수록 점수를 좀 깎아놔서 돈을 조금 적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수당도요,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죠. 요 포인트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서 적용을 시킨다면 한 3만 원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매칭되는 수당이 6만 원 정도가 되죠.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수 그래서 첫 번째 직급 초보자들에게 유리한 마케팅 플랜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후원수당을 30대 30, 아까 얘기했죠? 요거 15점을 매일 맞게 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매일 맞게 되면. 그리고 70대 70이 매일 맞게 되면 여기 중간에 보면 한달 적혀 있죠?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걸 쭉 보니까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요. 한 달에 약 3천만 원. 엔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겠지만 평균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게 후원수당만이라는 거. 직급수당이 플러스가 되면 더 많아지겠죠. 네, 이렇게 후원수당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급수당 설명을 드릴게요. 직급은, 레터맨 직급은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르노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이렇게 7단계 있습니다. 7단계 중에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에게, 회사 전체 매출 PV의 10%.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사 전체 매출 PV의 20%를 직급상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 반을 뚝 떼다가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직급상도 초보자들에게 맞춰져 있네? 딱알수 있죠. 네, 그렇게 알수 있고요. 그리고 직급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직급 먼저. 세일즈 마스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세일즈 마스터가 되나? 보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있습니다. 나의 왼쪽 볼의 포인트를 다 더해보고, 오른쪽 볼의 포인트를 다 더해봐야 돼요. 다 더해봤더니,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됐어. 달성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후원수당이 여러분들 앞에 30대 30 맞는 그 후원수당이 한 8번 정도 맞게 돼요. 그죠? 250만 포인트니까. 이걸 받게 되면 후원수당만 약 5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직급수당이 또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만 달성이 돼도 100만 원의 수당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직급,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부터는 승급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포인트로 봤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부터는 이제,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세일즈 마스터를,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왼쪽 그룹에 두 명, 오른쪽 그룹에 두 명, 두 명, 두명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승급 조건이 1일에서 15일까지 또는 16일에서 말일까지 이 기간에 내 하위에 왼쪽에 두 명, 오른쪽에 두 명이 동시에 발생이 되어야지 내가 승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그 다음 등급인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진을 하고 싶어. 승급하고 싶을 경우에는 나와 같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왼쪽에 두 명, 오른쪽에 두명 탄생을 시키면, 그쵸? 발생이 되면 나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직급 수당을 쭉 적어놨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70만 원, 샤론 로즈는 200만 원, 스타 마스터는 500만 원, 로얄 마스터는 1,500만 원, 크라운 마스터는 5,000만 원,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마스터는 1억 원입니다. 이게 직급 수당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거 있죠? 후원 수당 플러스 직급 수당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억 정도 벌수 있는 거예요. 월. 여러분, 월이에요, 월. 이 정도면 괜찮죠? 아까 전에 조금 돈이 모자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받게 되면.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뭐냐면은,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로, 자동으로 계속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상반기, 하반기,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두 번에, 한 달에 두 번에 세일즈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좌우에, 그죠? 요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번다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내가 일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밑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두 번이 다 완성이 되면, 상반기에 후원수당 플러스 직급수당 있는 게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죠? 하반기에 후원수당 직급수당 두개더 있는 게 100만 원. 상반기 100만 원, 하반기 100만 원. 이두 개를 더하면 한 달에 총 수입이 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오토로 월 200만 원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된다면. 월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의 가치는요,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 중요하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입니다. 안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회사가 안정적이어야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주는 소득이에요. 시스템 소득입니다. 이 금액이 300까지 물려줄 수 있대요, 여러분. 그냥 200만 원과는 다르죠. 제가 다른 직장생활 할때 200만 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보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쵸, 힘들 수 있는데, 함께 하기 때문에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애터미 일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가 조금 힘들다,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이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12월까지 시행을 해본다고 하는데요. 세일즈 마스터 이전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두 번의 조건이 있고요. 포인트가 좀 낮아졌죠. 250만 포인트가 아니라 150만 포인트가 좌우에 발생이 되면 후원수당이 이렇게 되면 한 다섯 번 나오고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그리고 직급수당을 2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만 더해도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두번다 달성을 했다. 그러면 한달총 수입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게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상반기에 150만 포인트, 하반기에 150만 포인트, 좌측에 다 더하니 300만 포인트죠. 한 달에. 그리고 오른쪽도 더하니 300만 포인트예요. 제가 앞에 에타이몰에서 구매하는 것과 아자몰에서 구매하는 것을 포인트를 보니 한 번만 마트 가도 10만 포인트는 충분히 나오죠. 특히 한 달에 30만 포인트는 애용하는 소비자라면 충분히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용자를 오른쪽에 10명, 왼쪽에 10명 만들면 나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오토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될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으로 승급 프로모션입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우리가 승급할 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는 주력 상품으로 애터미 제품으로 선물이 나오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많은 선물도 있지만 이 중에서도 현금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100만 원부터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 10억 원까지 주거든요. 이걸 모두 도안이 13억 6,300만 원 돼요. 내가 10억을 언제 한번 받아보거나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를 사면 지금 애터미 한지몇년 됐나요? 임페리얼 마스터님 많이 나왔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임페리얼 마스터님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10호까지 나왔습니다. 2017년 박정수 임페리얼님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 강영희, 박영광 로얄 임페리얼 마스터님 이렇게 나오셨어요. 10호까지. 여기 얼굴 보이시나요? 굉장히 멋지죠. 지금은 임페리얼님들 되게 멋있고 너무 우러러보고 너무 멋진데 모든 분들의 시작은 망한 오리탕집 사장님이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17년 동안 쫄딱 망하신 분이거나 대리운전 기사님 그런 분들이 애터미를 시작하셔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멋진 것 같습니다. 위에 사진 보이시나요? 10억 원 사진. 애터미 파크에 가면 이 10억 원이 있거든요. 사진 많이 찍고 오죠. 그렇죠. 왜? 내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생생하게 꿈꾸면 사진 많이 찍고 오십니다. 저도 받아야 되겠죠. 저도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임페리얼 마스터님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올해는 더 자주 나오겠다. 이제 3월 달에도 한 분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탄생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내년쯤 되면 매달 한 분씩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이에요. 1억 버는 사람을 100명 만들겠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당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와 커피숍을 했을 때와 애터미를 했을 때를 비교해봤거든요. 제가 1년 차일 때 밑에부터 볼까요? 직장생활을 제가 본의 아니게 7년을 하고 애터미를 7년을 채웠거든요. 꽉.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딱 되더라고요. 직장생활 1년 차일 때한 1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숍을 했었거든요. 한월 300만 원 벌었습니다. 평균. 잘 벌었죠. 이거 비교해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직장생활에서는 돈이 안 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 사업이 쉬운 게 아니죠. 돈이 벌리면 몸이 아프고요.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안 벌리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애터미는 처음 1년 차일 때 7만 원밖에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7만 원 벌려고 커피숍 때리치웠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죠. 이 7만 원이 어떻게 불어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7년 차가 되고 보니 커피숍은 1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크게 장사를 많이 못하시는 거, 안 되는 곳이 많고요. 커피숍이 너무 많죠, 지금은. 미용실 치킨집처럼 많은 게 또 커피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팔아서 얼마, 한 잔 팔아서 돈이 다 남아도요. 한 잔에 몇십 잔을 팔아야지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제가 직장생활, 커피숍 이제 빼고 제외하고 직장생활과 애터미를 비교해보니 7년 차쯤 됐을 때 제가 1년, 7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수당이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것도 제가 후하게 쳐준 거예요. 그리고 6년차, 7년차쯤 되니까 자꾸 월급을 적게 해주려고 안 올려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 7년차가 되니까 이 7만 원이 10배가 되었나요? 아니 100배인가요? 훅 늘어났어. 이게 제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훅 늘어났어요. 이게 애터미거든요. 이게 애터미. 처음에 만약에 제가 1년차일 때 7만 원을 받고 포기했다면 이 600만 원이 없겠죠. 그죠?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볼까요?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의 상태는 어떨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10년 차 됐다고 월급을 많이 올려줄까요? 얘를 어떻게 자를까로 고민하겠죠.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애터미는 저는 지금 7년 차인데 월 1000만 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할 것 같아요. 근데 10년 차가 되었을 때
월 2천만 원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10년을 투자했을 때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 내 앞으로의 미래를. 그쵸? 이제 제가 이제 마흔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38이고요. 이제 마흔인데, 앞으로 이제 저의 노후는 문제가 없겠죠. 탄탄대로를 갈수 있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저의 노하우는 애터미를 그냥 좀 일찍 만나는 것밖에 없고, 애터미를 선택해서 그냥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노후는 이제 준비는 완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 신랑이 7만 원 받을 때 콧방귀를 켰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편하게 일을 하고 있죠. 친구들 다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은 활짝 폈습니다. 활짝 폈어. 왜요? 걱정이 없으니까. 든든하게 제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옆에서 애기들 재우고 있거든요.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애기 엄마들에게는 또 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싸고 좋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세요. 저도 애터미를 회사 소개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 화장품으로 먼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이거 좋네, 나쁘지 않네, 괜찮네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고 지금은 뭐 애터미 제품에 폴리에도 푹 빠져 있죠. 그렇게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는 제품인지, 파는 게 아니라 진짜 팔려나가는 제품인지 여러분들이 여기로 느끼셔야 되세요.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입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두 없으니까 글로벌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다 가능한 것. 이것 또한 큰 비전이죠. 한국에서만 하는 거와 글로벌로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비전이고,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못해도, 내가 잘말 못하고, 내가 인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 내가 소개받으면 돼요. 그렇죠? 내 밑에 분명히 정말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서 성공을 할수 있는 게또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마지막 요 멘트를 해요. 고민만 하지 마시라고. 고민하면요, 고민하다 해결 안 되거든요. 고민이 고민을 낳고 고민이 고민을 낳아요. 정답이 없어. 만약에 정답이 없는 문제일 때는 일단 용기 내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고 질러보고 안 되면 돌아오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마음으로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친정아버지를 설득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일단 해볼게.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애터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우리 아빠도 좋아하시죠. 잘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용돈도 잘 주고. 그죠? 그렇게 해결 다 됐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용돈 잘 드리니까, 잘하고 있고. 끝났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들어오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 일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나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커피숍을 하면서 부업으로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오 선택을 딱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렇게 전업으로 돌아와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라도 계속 알아보시고 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